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네. 다들 각자 정해진 컨셉이 있다고 들었는데. 네. 그렇죠. 촬영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? 저는 최대. 최대 선배. 네네네. 잘 어울리네. 최선. 혁진이는 컨셉이 뭐였어요? 저는 선배인데 선배 아닌 선배 같은 거. 선배. 선배긴 선배인데. 그게 뭐지? 아, 친구 같은 오빠? 그런 느낌. 선배, 얘가 선배인가? 싶은데 선배긴 선배인 거야. 진짜 지금 딱 애매한 느낌이랑 닮았네. 그 약간 무시를 조금 당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잘 찍었어요? 뭐 언제나 나는 항상 그래서. 아, 그러면은 되게 애매하게 찍었겠다. 그렇지. 보여주세요. 애매하게 어떻게 해요? 저기, 선배님. 아, 약간 이런 거구나. 아, 애매하게. 잘 어울린다. 형은 뭐였어요? 아, 저는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거 안 돼요. 아, 저 안 돼요. 아니, 왜? 대충 예상되니까. 아, 오케이. 근데 왜 형 마음대로 왜? 형 보면 저 일단 들어보자. 형 네. 뭐야? 오케이. 나는 밥 잘 사주는 잘생긴 선배. 밥 잘 사주는 선배로 하자. 그래. 야, 잘생기느라고 분명 텍스트가 있었다고. 그냥 밥 엄청 잘 사주는 선배로 하자. 주구장창 밥만 사주는 거야.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야, 밥 먹었니? 선배, 밥 사주세요. 그래, 밥 먹자. 하루에 점심을 다섯 끼 먹어요. 하이라이트를. 여러분, 뭔데? 제가 뭘 맡았냐 하면은 맞춰볼게요. 아, 진짜 맞춰봐요. 오케이, 맞아. 맞춰봐야 돼? 기회 한 사람 다 한 번씩만 드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셋, 독학생. 뭐야, 말을 안 했어. 이거는 실격. 뭐야? 말을 안 했어. 맞는 거야? 자, 뭐야, 뭐였어? 복학생이에요. 아, 틀린 거 가지고 때리잖아. 나 동료 오빠 같은 느낌? 아, 여러분들. 네. 제가 바로 미대생. 제가 좀 그림을 예술적으로 잘 그리잖아요. 그러니까 미만으로 그려서 미만. 아니야, 근데 미만 대학생. 그럼 예술적인 면모를 잘 표현을 해냈다. 인물하는 형이 아니야. 최고지. 아, 컨셉이 그랬대. 저희 100%의 선배 미가 넘치는 예쁜 시즌 그리팅이 완성돼가는데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둘, 셋, 마지막 인사해.